하와이 휴. 자, 오늘은 언더테일. 예,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죠. 지난번에 예, 파피루스하고 승리하고 난 이후 언다인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파피루스랑 뭔가 관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진짜 파피루스가 배신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지금 언다인한테 쫓기다가 웬 쓰레기처럼 떨어졌는데 계속 가봅시다. 아니 뭐야! 빠밤! 헤헤헤. 바보 같긴. 날 해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난 인형 안에 사는 유령이다. 아, 지금 무라일체를 한 상태군요. 인간, 네 몸에 그리 애착은 없길 바란다. 내가 네 몸을 잡아먹어주지. 화난 인형이 길을 막았었다. 공격? 이거나 먹어요. 자, 이거나 드세요. 빵빵빵. 아, 유령이라서 공격이 안 통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프지? 와! 아! 와! 아! 아! 어우야, 이건 좀 아픈데? 뭐야 이건? 예. 산성비? 아. 인형 자체가 녹아버렸구나. 다치고 패배하고 목숨이 아까웠던 우린 인간들에게 항복했다. 아, 그 인간들의 전쟁에서 결국 패배했군요. 인간들 중 가장 위대한 일곱 마법사가 마법주분을 우리를 지하에 가둬놓았다. 무엇이든 결기로 넘어올 수 있지만 오직 강력한 영혼을 가진 자만이 나갈 수 있다. 마법사가 그 괴물들을 가둔 거군요. 예, 일곱 인간의 영혼과 같은 정도의 거대한 힘으로 결계를 공격한다면 결계를 부서질 것이다. 인간의 영혼을 네 얻어가지고 저 결계를 부수고 괴물들이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는 계획이네요. 뒤쪽 끼양. 오 마이 갓! 언다인이다! 어 뭐야, 결국 여기까지 쫓았구만 이 자식이고. 일곱 인간의 영혼, 일곱 인간의 영혼의 힘으로 우리의 왕 아스고 드리무어 대왕은 신이 될 거야. 그 힘으로 아스고어는 결계를 산산조각 낼 거야. 제 영혼을 가져가서 아스고어가 엄청난 힘을 얻은 다음에 결계를 박살내고 이제 괴물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군요. 네가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다. Oh no. 언다인! 싸우는 거 도와줄게요! 야, 너 또 끼어든 타이밍이 좀 잘못됐다. 근데 아주 좋았어. 오히려 좋았어. 너 때문에 살 것 같다 왠지. 여, 너 해냈구나. 언다인이 바로 내 앞에 계셔. 네, 잠깐. 근데 누구랑 싸우시는 거지? 아야, 아야야야, 잠깐만요. 아, 부모님한테 안 이럴 거였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랄라. 그렇지만 예언이 있다. 천사. 지상을 목격한 적이 있는 천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하세계는 텅 비게 될 것이다. 천사? 설마 천사가 저를 말하는 건가요? 이 프리스크? 호호. 야! 너 때문에 살았다, 야. 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야, 너 인간이지? 어? 역시 알아봤다니까. 내가 너 인간인 줄 알았어. 음사시 지금에 알았어. 언다인이 말하더라고. 인간에서 떨어지려고 우리는 적이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거 별로인 것 같아서. 내가 너 싫어할 수 있게, 좀 싫어할 수 있게 좀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좀 해줄래? 아,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아니 이런, 나 진짜 나쁜 놈이다. 난 이제 집에 가야겠어. 여기 괴물들이 착해. 아야, 여기 기다려, 도와줘! 나 미끄러졌어! 올라와, 올라와. 만약 내 친구를 해칠 생각이라면 먼저 날 지나가야 할 거예요. 뭐죠? 오케이. 구해줘서 다행이다. 가버렸어. 너 정말 내 목숨을 구했구나. 나중에 보자고, 친구. 뭐, 다사다난 했네요, 예. 언다인 저 끈질기구나. 저 자식 저거
일곱 개 인간의 영혼이면 아스고어 대왕은 신이 될 거야. 여섯.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영혼의 숫자지. 어, 마지막 한 개만 남아 그거구나. 너가 일곱 번째자 마지막 영혼이면 이 세상은 바뀔 거야. 하지만 먼저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겐 우리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관례지. 그건 오래전에 시작됐어. 아니야, 그거 알아? 때려쳐야.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어차피 죽을 놈인데 말이지. 와, 언더이는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삥. 너는 모두의 희망과 꿈 앞을 가로막고 있다. 알피스의 역사책을 보고 인간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했단만. 근데 넌 양심 없는 범죄자일 뿐이야. 도구로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녀석들을 공격했지. 자기 방어? 참. 꼭 죽여야만 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 이게 싫다고 생각했으니 죽인 것뿐이었어. 그게 너한테 재밌었으니까 말이야.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게 재밌나? 레서드, 관심받기만을 원하던 녀석도 고작 한 인간의 변덕 때문에 죽었다고? 나 댕댕이 안 죽였었는데? 내가 됐다 아까. 넌 다른 누구도 먹고 안 들인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났으니까 말이야. 이 청원들에게 전부 대갚아 좀 않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전투 준비. 일단은 좀 한번 해줍시다. 네가 초록색인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위험에 맞서지 않는 이상. 위험에 맞선다. 도전!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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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일단 좀 맞아. 오랜 시간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꿔왔지.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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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야, 맙나펑으로 단련된 리듬게임 플레이어야 왜이래. 살려줄게. 네가 날 봐준다니 믿을 수가 없구만. 그래, 뭐야. 내가 나쁜 애가 아니라니까. 에라이, 싸우기 싫은데 너가 계속 시비 거는 거다. 싸우기 싫어요 이제. 진짜 위험하다. 와, 오지게 맞아버렸네. 쌍고드럼. 도망쳐! 날 내비둬! 도망쳐! 어이, 잘 지내? 그냥 좀 생각해본 건데. 너랑 나랑 그리고 언더인이랑 언제 한번 놀자. 야, 이 자식아! 지금 그 언더인한테 쫓기고 있다고! 야! 뭐야! 세주! No. 우와! 저는 갑니다. 뭐죠? 갑옷이 너무 뜨거워. 하지만 포기 못해. 제가 목말라. 아우, 성가신 녀석이네. 저기요, 이거 좀 드세요. 예. 뇸뇸뇸뇸뇸뇸뇸뇸 쫄쫄쫄쫄쫄쫄쫄. 살아나나? 와, 여기 뭐 실험실이 있나요? 감시 카메라도 있는 것 같고. 오, 야, 이거 나만 쫓아다녀, 이 카메라가? 응? 뭐야, 이 자식. 누구세요? 어, 세상에나. 아, 이렇게나 빨리 나타날 줄이야. 샤워도 안 했고, 어떻게 판이고, 난장판인데 또. 안녕. 난 알피스 박사야. 아스고님을 받드는 왕실 과학자. 하지만 난 그런 나쁜 녀석은 아니야. 사실 네가 폐허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이 콘솔로 네 영웅을 지켜보고 있었어. 네 싸움, 네 우정 전부 다 말이지. 아, 스크립터는 널 보면서 정말로 응원하게 됐다고, 네 팬이 된다고 말이야. 내 지식을 활용해 네가 한 애들을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 아스고의 성으로 바로 가는 길을 알아. 문제 없지. 뭐 사실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긴 해. 메타톤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만들었었어. 원래는 오락용 로봇으로 만들었었지. 아, 블랭이도 아주 작은 실수가 있는데 말이야. 아, 이게 인간의 피를 갈고 하는 살기가 되었달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냐? 하지만 잘하면 아마 만나진 않을 거예요. 오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이? 무슨 소리야, 들려?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알아? 아, 안 돼! 어, 뭐야? 좋아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간시대 끝이 도래했다. 오늘의 퀴즈쇼입니다. 어우, 맞추다! 정말 대단한 조가 될 것 같군요. 다들 멋진 참가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 전에 해본 적 없죠, 멋쟁이시. 문제 없습니다. 간단해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올바른 답을 말하거나. 아니? 오 마이 갓. 메타톤이 공격을 해왔다. 무서워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정답을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많은 문제. 맞습니다. 이해하셨군요. 퀴즈쇼가 계속된다. 피해를 안 입어? 왕의 풀림은 무엇일까요? 아스고어 드림 무어. 야야, 너 퀴즈는 잘 맞추고 있어. 로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금속감 마법. 뭔 소리야? 이거 찍으라는 거죠? 이거 에라이 몰라겠다. 뭐야? 어떻게 맞췄어 이거? 맞춘 게 레전드네? 치킨인가? 이 하늘에 앉는 몇 마리의 파리가 있을까요? 대충 50. 아! 야, 이건 아니지. 살려주세요. 이 괴물은 무엇일까요? 호러기. 아니, 이거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건가 본데요? 이 아름에 있는 건 몇 글자일까요? 저기요. 아니, 뭐가 계속 늘어나잖아! 대박 문제 하나 갑니다. 나 이거 알아. 나 답은 달팽이 아이스크림이야. 달팽이 아이스크림. 달팽이 아이스크림. 아이, 뭐야, 이거. 지가 그냥. 알피스 알피스 앞에 있어요. 자, 어디 창가를 쳐보고 싶다고 하는 게 좀 그렇죠?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요. 질문 안 해보도록 할지요. 진작에 뭔지 알겠죠? 인간! 진심으로요, 세상에 어쩔 거라! 그리 참아주시면 하실까?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야, 이거 완전 찐팬이었나 보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로맨스, 더 많은 비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달링. 바이바이. 휴. 나 사는 거 맞지, 어쨌든. 와, 정말 장난 아니었어. 와, 진짜 빡세긴 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로봇은 조금 빡셌어요. 이제 슬슬 아스고어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